저희가 리미아 문도 심리전에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고, 첫 번째 이유로. 두 번째는 헤카림을 배제했을 때더 좋은 경우의 수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뱀픽 준비하면서. 그래서 이쪽 심리전을 갔을 때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헤카림 계속 배웠습니다. 아, 제 자기소개요. 안녕하세요. 전 DRX 감독대행 김상수 감독입니다. 오늘 KT전 2대1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. 무엇보다 경기력이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, 실제로 올라와서 되게 경기력에 만족하고, 거기에 더불어 승리해서 기분이 기쁩니다. 1경기, 3경기 경기를 워낙 좋았어서 좀 되게 만족하는 편인데, 이 경기가 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좀 생소한 조합이라서 안 좋게 인식받은 게 조금 되게 아쉽고요. 저희가 문도를 처음 한 만큼 세라핀도 되게 제가 이 앞에 얘기해서 헷갈리네요. 세라핀이나 문도나 모공이나 좀 저희가 다른 팀보다 좀 숙련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해서 좀 되게 괜찮게 준비한 경기인데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만족스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거 보면서 이제 선수들 집중해서 되게 끝까지 추격해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한테 좀 고마웠고, 그 경기 사실 처음에 좀 뒤지기 시작하면은 게임 양상이 역전하기가 어려운 게 메타인데, 그 점에서 너무 좀 기특한 것 같아요. 반면에 초반 구도가 그렇게 망가질 조합이 아닌데 좀 망가져서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릴리아 문도 심리전에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고, 첫 번째 이유로. 두 번째는 헤카림을 배제했을 때더 좋은 경우의 수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뱀픽 준비하면서. 그래서 이쪽 심리전을 갔을 때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헤카림 계속 배웠습니다. 각 팀마다 그 챔피언 풀이 달라서, 챔피언을 다룰 수 있는 종류나 개수가 달라서, 그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 좀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저희는 탑 게임을 고집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상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방향성을 잡아서 어쨌든 탑 게임, 어쨌든 하체 게임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성적 낼 거라고 확신은 못했어요. 근데 제가 확신한 건 경기력이 좋을 것 같다는 건 확신했어요.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도 월드컵 가겠다,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,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게임 감각이나 게임에 대한 그런 자세, 그리고 게임을 이해하는 그런 좀 습득력을 다 따져봤을 때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. 창표식 선수가 메타를 선두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좀두 가지를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정글 매치업이나 정글 챔피언에 대한 구도 정립이 되게 깔끔한 편이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회로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시도에 거부감도 없고, 이 시도를 통한 배움을 즐기고, 그리고 이제 즐기면서도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,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메타나 새로운 거를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그걸 보는 입장에서 너무 즐겁고, 얘기할 때 티키타카도 잘 되고, 그래서 좀잘 보완해 주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
있어서 네, 남들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더 되게 격려하고 되게 더 즐거워하는 타입이에요. 새로운 챔피언을 제가 권유할 때도 있고 선수가 권유할 때도 좀 많은데 저희 팀이 그 권유하는 것과 권유받은 것을 항상 첫 번째로는 지금 메타에 동등하게 갈수 있나? 그 라인 매치업이나 정글 매치업에 있어서 구도 정립이 될수 있나? 그리고 구도 정립 이후에 조합을 만들 수 있나?를 따져서 결정을 해요. 항상 그런 건 항상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챔피언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늘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예,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일단은 풀업을 확정적으로 가고 싶고 풀업에서 사실 결승 가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. 저희 뭐 풀업 갔다가 이제 결승 이제 3위 결승전 이런 식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큰 목표입니다. 아, 네. 그 항상 저희 경기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그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챔피언도 자주 도전하고 그리고 엔픽도 과하지 않게 그 게임 내용도 즐거움만이 아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될 수,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꾸준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후로도 아직 선수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은 프로배 꼭 가서 좋은 성적을 스프링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